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세 종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도 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고 무슨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는 날은 하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함께 만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든지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세 종류의 그 음성이 있었죠. 사탄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이 세 종류의 음성에 각각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수없는 정보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정보가 참 듣기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참 우리의 인상을 지푸리게 하게 되고 저런 이야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 1장 2절과 1장과 2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 최상급을 써서 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동산이 이 사탄의 음성을 통해서 또 사람과 함께 협조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파괴된 것을 회복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 우리 정신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죠. 샤머니즘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린 조금 할 때 어디 가면 귀신 나온다. 어디 가면 귀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 혼자 길을 가면은 혹시 여기 귀신 나올까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죠. 샤머니즘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보면은 절 입구에 쭉 어릴 때 들어가 보면은 양 옆에 뭐 무슨 그림 나한들이 쫙 서 있어요. 눈을 부라뜨고 희한한 보지도 못했던 도구를 들고 곧 때릴 것처럼 불교도 공포의 종교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요. 유교도 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문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조상 숭배, 특히 사서삼경의 그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점을 친다든지 그 사람을 보마한다든지 이런 중심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조상이 섬기고 잘하려고 하면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죽어서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그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대로 있다고요. 살아서 정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함께 합작해서 초토화시키고 범죄해서 벌벌 떨고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영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처음 들려오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에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음성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한번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도 별 할 일 없잖아요. 거기서 심심하던 차에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야 너 뭐하니? 난 심심해서 그냥 놀아. 나랑 이야기 좀 할까?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서 사탄이 물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시 창조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부부는 이 동산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고 이 동산에 있는 건 전부 우리 거야. 우리 부부 거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갑부야. 우리보다 더 부자는 없어. 그런데 하나 딱 하나님이 금한 게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그것을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과 대화를 하니까 하와가 머리가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만지지 말라는 없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 정녕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살짝 변경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헷갈려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럴 때는 확신에 찹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열심을 하지만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절대 다가 아니야. 성경에 봐. 성경 한 구절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맞지? 이 성경에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 목사님 말 틀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봤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 가서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설교 차원이 다르대요. 그 무슨 차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케어 못하고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속삭이면 안 돼요. 이단과도 속삭이면 안 돼요. 설교가 차원이 다르다, 이건 문제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쫓아오고 따라오고 이러니까 금했잖아요. 제자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금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보세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다가 새가 지나가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가 농사도 짓지 않고 꽃이 길삼도 하지 않은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얼마나 심플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자꾸 붙이면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경의 설교를 쭉 한번 보세요. 모세의 설교도 그러고 베드로 설교도 그러고 스데반 설교도 그러고 성경 이야기 쭉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자꾸 인간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도로 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교수나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쇼컷이라는 것이요. 지름길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LA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교수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은혜의 길이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만이 최고의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만이 우리가 부여잡고 갈 때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음성의 특징은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어릴 때 물건이 참 귀했어요. 도화지 한 장도 참 귀했습니다. 습자지 한 장도 귀했었던 시절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 보면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 물건이 깨지거나 그릇이 깨지거나 물건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이거 어디 갔느냐? 이거 누가 깼느냐? 그러면요.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깼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상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남편도 맞추고 아내도 맞추고 자녀들도 맞추고 이웃도 맞추고 친구들도 맞춰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었어요.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과 하와에게 하는 질문 내용은 다릅니다. 아담에게는 왜 먹었느냐? 그 먹은 것만 물어요.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총체적인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변명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뼈요 살이요
내 생명과 같은 아내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하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도 잊어버리고, 속된 말로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내가.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있고, 퍼센테지로 따지면 하나님이 70%고 제가 30%밖에 안 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 상대로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사람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꿰므로 먹었다고. 그때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뱀이 와서 대화할 때 정신을 차리고 아담에게나 하나님께 상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가?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명히 구분할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되게 의미있게 살려고 하면은 사탄의 음성의 귀를 막아야 돼요. 사람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 찾으시는 음성이에요.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져 가는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하고 숨어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 참, 성경 하나님 말씀 중에 참 매력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3장이니까 세 사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력적입니다. 그리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평생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면은 내 삶이 절대로 잘못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직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생각나는 게 한 게 있네요.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참 비싼 도끼를 하나 사다 주셨대요. 비싼 도끼를 하나 사다 주셨는데 그 도끼를 가지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뜨려 버렸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불호령 났겠죠. 미국의 나무 비싼 거는 무지 비싸잖아요. 불호령이 났는데 이건 누가 그랬냐? 누가 봐도 뻔하죠. 누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가 사다 준 도끼를 들고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거를 찍어서 넘어뜨렸다고 아버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정말 강하게 가슴 속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조지 고맙다.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내 앞에 나타나서 고백하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이 나무 100그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비싼 도끼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들 같았으면은,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 같았으면은 어떻겠을까? 내 아들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조지 워싱턴이 자라서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초대의 대통령이 될 때도 자기는 대통령 안 되려고 했어요.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하라니까 그럼 한 번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니까 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두 번 하고 법으로 정했잖아요. 두 번 이상 못 하게끔.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여기 대통령이 아닌 국부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면은 우리가 영국에서 독립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를 정립하고 공화 정치를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지 워싱턴처럼 그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삶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의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의 우리의 삶의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만 더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가시 등산에 가도 좋고 골프 치러 가셔도 좋고 여행을 가셔도 좋고 어딘 가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셔도 무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일일이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과연 내가 한국 같은 산을 내가 많이 아는데 미국 산 잘 몰라가지고 산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 산의 정상에 있습니다. 내가 술집에 있습니다. 내가 도박장에 있습니다. 내가 골프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어미하신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2019년도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사탄의 음성도 듣지 말고 사람의 음성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진리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